알겠습니다. 작가 한강의 문학과 그 주인공인 5.18, 4.3,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 문학의 그리고 세계 인류의 헌정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의 봄이 지척임을 알려주는 낭보입니다. 숨은 실력자 명태균 씨의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이준석 등 보수의 꿈나무 상당수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명 씨가 거론한 대부분이 반격하지 않고 숨 죽이는 형국입니다. 국힘 전체가 마치 명 앞에 쥐꼴입니다. 사후 기부가 명확한 세비 반띵도 덮어주면서 압박하든 회유하든 검찰이 입을 잘 막아주기만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재수 좋게 명태균 씨를 안 만난 걸 기회 삼아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또한 궁색한 용기 부족입니다. 한 대표 자신이 도이치 수사를 뭉개온 공범이니 갑자기 목에 힘 준다고 검사가 천사가 되겠습니까? 김 여사의 처신 자제를 논하고 측근의 입으로 검찰에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지만 결국 최해병 3자 특검 때처럼 간 보듯 변중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 용산 독대에서 6.29처럼 만들어 달라고 절이라도 하며 지휘봉을 이어받고 싶겠지만 야성과 돌파력이 없으니 윤 대통령 부부가 한 대표를 깔보는 내심이 바뀌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권력을 이용해 적당히 명분만 챙기려는 정치는 명태균보다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브로커 정치입니다. 한 대표의 찐 용기와 행동을 기대합니다. 정치 브로커처럼 구질구질하게 엉터리 검찰에 보내 윤한 합동 물타기 작전 하려 하지 말고 특검으로 함께 돌파합시다. 김건희의 진정한 사과와 근본적 절제는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해결책도 아닙니다. 국민 뜻대로 법대로 수사, 특검 수사가 정답이고 명태균이 아닌 김건희가 본질이고 몸통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숙고를 권합니다. 도이치 불기소를 결정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심우정 총장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의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의 인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김건희 물러나라가 국민의 요구입니다. 부마항쟁 기념일 10월 16일에 재보선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세계가 노벨 문학상으로 응원한 민주성지 호남에서도 국힘이 표만 빼먹고 엑스포로 망신시킨 부산에서도 무능한 대처가 오물풍선과 확성기만 불러온 강화에서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도 바른 교육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한강 문학의 터전인 민주공화국을 지키겠습니다. 계엄 음모 충안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위증 고발과 충안파 계엄 음모 국조 및 특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친일 2단 김건희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